UFS 훈련 소식입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 1117공병단과 미-11공병대대가 한미연합상용교량구축훈련을 했습니다. 교량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반격작전의 기동로를 복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철제 부조물, 공사장에서 볼법한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현장. 그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교량구축에 열중하는 장병들. 일반적인 공병 훈련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교량 모양도 특이하고 미군도 보입니다. 1117 공병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미-11 공병대대와 경북 경산에 위치한 공병 야외 전술 훈련장에서 상용 교량 구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25일 경부 고속도로 영동 1터널 일대에서 진행된 민간군 통합 피해 복구 훈련의 후속으로 전시 증원 전력의 원활한 전방 이동과 반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창선 교량의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FTX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 공병 지원 능력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병들이 지금 유압 크레인을 이용해서 자재를 옮기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병 훈련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들어, 번쩍 같은 구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군이 주로 사용하는 M2 장간 교립도다 LST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훈련관 사용되는 상용교량 락비는 기존 한국군이 사용하던 장간조립기에 비해 크고 무겁고 장비 위주로 조립하지만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교량과 무게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의 장간조립교 장간 하나의 무게는 262kg인 반면 LSB는 345kg입니다. 횡골은 각각 280kg과 448kg으로 차이가 더 큽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크레인 같은 장비로 구조물을 옮겨 장간조립교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군 역시 땀방울을 비오듯 흘리며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날씨 지형 등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my first time working with a ROC. I'm very, very surprised how hard working and ethic they got. And I would like to continue working with them in the future. We work together. 감사합니다. UFS 훈련 일환으로 한미 간의 상용 교량 구축 훈련을 통해서 한미 간 작전 상호 증진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훈련인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공병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UFS 훈련에 매진해 군교와 부교처럼 한 팀이 되어 파이트 투나잇의 연합 방어 태세를 강하게 결속했습니다. 이상 경산에서 국방 뉴스 김효진입니다.